2021년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죽일 전승에 따르면 루카 복음사가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현재 터키의 안타키아 출신이다. 바오로 사도의 전교 여행에 함께하였던 그는 주님의 복음과 복음의 선포 상황을 기록하였다. 곧 루카 복음과 사도 행전이다. 루카는 다른 복음사가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부분을 성모 마리아와 함께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성모 마리아를 최초로 그린 화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전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이서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가고 그레스켄스는 갈라티아로 티토는 달마티아로 갔습니다.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요긴한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티키코스는 내가 에페소로 보냈습니다. 올때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보스의 집에 두고 온에도와 책들, 특히 양피지 책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 공장이 알렉산드로스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나의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 주지 않고 모두 나를 처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세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베피입니다.하고 말하여라.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이 집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은 루카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그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복음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전후의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와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유년 시절 이야기 특히 성모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루카 복음소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카의 시선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 곁에 있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하느님을 찬양한 사람들은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루카는 예수님의 탄생이 힘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루카의 마음은 마리아의 노래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 72명의 파견도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루카가 전하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루카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이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의 추기를 지내는 오늘 그가 전해준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고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